세상에 남의 얘기를 듣는 것만큼 재밌는 건 없습니다. 남의 연애 얘기, 비밀 얘기. 그 중에서도 가장 재밌는 게 바로 남이 싸우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향해 겨루는 둘의 이야기가 흥행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이 세상엔 무수히 많은 라이벌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라이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바로 일본이라고 답할 겁니다. 얼마 전 열렸던 런던 올림픽 축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3, 4위전에서 맞붙어 결승전 못지않은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새벽 3시간 넘는 늦은 시간에 열린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거리 응원을 벌이며 한일전의 승리를 염원했습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선수들이 이 경기의 중요성, 특히 이런 세계대회에서 3, 4위전에서 한국과 일본이 만난다는 것은 뭐 그만큼 아시아 축구가 많이 발전이 되었고, 또 하지만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뭐 거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동메달 목표 이외에 한일전을 꼭 이겨야 했다는 강한 정신력이 이번 경기의 승리에 아주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가 끝난 뒤에는 박종우 선수가 최근 화제가 된 독도 세레모니로 동메달 자격이 박탈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의 세월 때문일까요? 독도 분쟁이나 위안부 문제처럼 일본과 우리나라는 유달리 영토와 역사 분쟁도 잦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라이벌이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 문제 새끼들 밥 많이 처먹었나? 아야, 자신 있으면 너희들이 와봐. 또 다른 흥미로운 라이벌 구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역 감정이다 뭐다 말이 많지만 그래도 가장 오래되고 흥미로운 라이벌이라고 한다면 역시 영남과 호남의 대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엔 바로 그 두 지역을 대표하던 전설의 투수 최동원과 선동열 선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남과 호남, 연세대와 고려대, 롯데와 해태의 제과 라이벌까지 두 사람은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구질 자체가 선동열 선배는 상당히 이 회전이 많고 또 공이 이제 업슛이라고 그러죠. 떠오르는 느낌이 들고 최동원 선배는 정말 돌덩어리 날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공에서 소리까지 두 투수가 다 타자가 생각할 때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그런 소리를 낼 정도였으니까는 팬들도 서로 이 양분됐었죠. 이쪽은 최동원이 최고다. 이쪽은 뭔 소리요? 선동열이 최고요. 조승우 양동근 주연의 영화 퍼펙트 게임을 통해 요즘 두 선수의 라이벌 구도가 재조명받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퍼펙트 게임인 이유는 바로 1987년 5월 16일에 있었던 두 사람의 맞대결 때문인데요. 이 경기에서 선동열 최동원 선수는 15이닝 동안 무려 200여 개가 넘는 투구를 던지며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2-2 무승부로 마무리되게 되고 역시 라이벌답게 두 사람의 맞대결 전적은 1승 1무 1패로 마무리됩니다. 서로의 이름 석자를 걸고 하는 자존심의 문제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기 싫다라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위에 있다. 고 최동원 선수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도 선동열 최동원 선수는 야구계 최고의 라이벌로 모두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Another battle, two of Britain's most popular pop groups have begun the biggest chart war in 30 years. 이번엔 브리팝의 전설, 오아시스와 블러입니다. 브리팝이라는 단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블러는 영국 특유의 아기자기한 느낌의 음악과 락적인 요소에 대중적인 팝 감성을 더해 음악계의 브리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인 밴드입니다. 이후 혜성처럼 등장한 오아시스는 1집 Definitely Maybe로 놀라운 데뷔를 알리며 내놓는 앨범마다 성공을 거뒀습니다. 락 음악 중에서도 좀 거친 락앤롤 음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좋아해요. 좀 깔끔한 어떤 팝적인 느낌의 락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블러를 선호했고, 어쨌든 그 당시 이른바 좀 트렌드에 민감한 락 음악 팬들의 인기를 양분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히 거대했죠. 오아시스와 블러의 대결은 단순한 음악적 라이벌을 넘어 영국의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흥미롭습니다. 영국에서 그 소위 브릿팝의 열풍, 모던 록의 열풍이 시작되던 그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두 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미디어 입지에서 가장 라이벌화 최적화시키기 좋은 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출신부터 재밌죠. 오아시스는 이제 북부 맨체스터 쪽의 노동자 계층이었고, 블러는 영국 근처의 에섹스라고 하는 지역에 그 있었던 중산층을 배경으로 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대립이 두 팀을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보는 것이 더 올바를 겁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winner are Blur. 영국 차트 1, 2위를 다투면서 영국 대중음악을 전성기로 이끈 오아시스와 블러.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콜드플레이, 스킨, 리버틴즈 등의 밴드들 역시 이 두 밴드의 영향을 받으며 브리팝 열풍이 아직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IT 사업의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955년 같은 해에 태어난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그들은 비슷한 분야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가정환경과 경영 철학을 보여줍니다. 빌 게이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엘리트 집안의 자수성가의 엄청난 기업가라 본다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천재형, 그 다음에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자기의 기업을 일군 그런 점에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컴퓨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보 기술의 분야에서 뭐 오랜 기간 동안 경쟁을 했죠. 빌 게이츠의 한 발 앞서 컴퓨터 산업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스티브 잡스. 그래픽에 기반한 윈도우 운영체제를 내놓으며 다시 한 발 앞선 빌 게이츠. 그리고 다시 스티브 잡스가 맥북, 아이폰, 아이패드로 컴퓨터 산업을 새로운 분야로 확장시키면서 두 사람의 경쟁은 팽팽하게 지속됩니다. 평생을 경쟁자이자 동반자로 지내온 두 사람의 대결은 잡스의 사망 이후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두 회사의 경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혹시 더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잉글랜드 더비 지방의 두 축구팀이 벌이는 시합이 매우 격렬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더비 경기는 스포츠에서 치열한 라이벌 관계를 뜻하는 용어로 그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스포츠계의 흥행 보증스프라고 할 수 있는 더비 중에서도 프리메라리가 부동의 투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대결을 뜻하는 엘 클라시코는 세계적인 빅매치로 손꼽힙니다. 엘 클라시코는 매 경기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클라시코라는 표현은 아무런 축구 경기에나 붙을 수가 없고, 정말 스페인을 대표하는 스페인의 더비라고 해도 좋을 그러한 더비가 바로 엘 클라시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 엘 클라시코는 카탈루냐 지방을 상징하는 바르셀로나라는 존재, 그리고 카스티아 지방을 상징하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존재가 이 엘 클라시코에 한해서만큼은 다른 지역의 정말 민족과 정치, 경제, 역사 모든 것이 얽혀있는 자존심 간의 승부를 일컫는 정말 아주 세계를 대표하는 더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 클라시코는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두 슈퍼스타를 비롯한 현존하는 최고의 축구선수들이 벌이는 최고의 경기로 일컬어지며 전세계 축구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사실 프리메라리가에는 바르셀로나와 레알마드리드 말고도 18개의 팀이 더 있습니다. 원래 프리메라리가는 발렌시아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중상위권 팀들도 때로는 우승컵을 차지하는 이변과 반전의 가능성이 있었던 리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레알과 바르샤의 양강체제가 굳어지면서 라리가는 엘클라시코,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한때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위협하던 발렌시아 FC는 팀의 대표 선수들까지 바르셀로나 이적시키며 소위 말하는 셀링클럽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3위권 클럽이 셀링클럽으로 전락할 만큼 전체적인 리그의 재정난이 심각해진 이면에는 중계권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각 구단들이 중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이제 배급사들이 그 중계권들을 다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그 경쟁력 있는 구단들,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기들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권을 판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반대로 인기가 없는 구단들,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단들은 그 방송권료 그 배분이나 그다음에 수익 창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 간의 빈익빈 구입구 현상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제외한 클럽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허덕이게 되었고, 프리메라리가 전체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TV, 세탁기, 에어컨 어느 회사 제품을 사용하시나요? 삼성과 LG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입니다. 가전제품 시장에서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독보적인 수준인데요.
시장에서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이들은 가히 국내 최대의 라이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D TV나 반도체 기술, 안드로이드폰 등 최신 기술의 개발에 있어서도 두 기업의 치열한 경쟁에 관한 보도가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LG.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경쟁 관계를 넘어 때론 언제 그랬냐는 듯 둘도 없는 동맹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두 회사가 국내외에서 담합한 경우만 수차례로 밝혀졌습니다. 자진 신고를 해서 감면을 받은 사례들이 최근에도 있었어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담합을 통해서 그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정상적인 그리고 그야말로 경쟁력을 통해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방식으로 시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에 관해 불공정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들의 담합에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녹색 소비자연대 등 소비자 단체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형 기업들은 때때로 소규모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몇 해 전부터 항공산업에 저가 항공사 설립의 바람이 불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저가 항공사를 견제하기 위해 저가 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제주항공이나 한성항공 등 여러 저가 항공사들이 두 항공사에 의해 영업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 스포츠 얘기입니다. 세계 3대 더비 중 하나인 올드펌 더비. 올드펌 더비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를 연고로 하는 두 축구클럽인 셀틱과 레인저스의 대결을 일컫는 말입니다. 경기가 워낙 치열한 나머지 축구 경기가 아닌 축구 전쟁으로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10여 년간 양 팀의 서포터 중 8명이 몸싸움으로 사망했을 정도라고 하니 괜히 하는 말은 아닌 듯 하네요. 이런 두 팀의 뜨거운 라이벌전은 스코틀랜드 리그의 흥행을 이끌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팀은 그들 간의 경쟁을 통해 다른 팀들에 비해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는 데도 성공했죠. 셀틱과 레인저스가 우승을 독차지하게 돼버린 스코틀랜드 리그는 점차 흥행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 팀은 급기야 함께 자국 리그를 떠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로의 편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But I think in England people are not so interested. It's all about money, financial thing. I think English football doesn't really need to have Celtic and Rangers. It's a very complex situation, and even though the two teams are very big teams, it doesn't mean it would be a positive thing for English football. I don't think it's justified, and I don't think it will happen. 스코틀랜드 리그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레인저스와 셀틱 두 팀이 가져간 우승 횟수가 거의 100회 가까이 됩니다. 97회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스페인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야말로 진짜로 두 팀의 강호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갔던 리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